아이들의 꾸밈 없는 시선을 통해 평화와 통일을 다시 생각합니다. 윙크 한번 하자. 윙크. 통일부 직원과 자녀가 함께하는 통일 공감 퀴즈쇼. 7세도 쉬운 통일. 웃음소리 그치지 않았던 촬영 현장으로 가봤습니다. 방역이 한창인 서울의 한 스튜디오. 통일부 콘텐츠 7세도 쉬운 통일 촬영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번 녹화는 코로나 4단계 이전에 촬영되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촬영이기에 제한된 인원만 출입하여 1시간마다 방역을 실시하고 수시로 손소독을 하며 진행됐습니다. 방송 스튜디오의 낯설고 신기한 모습에 아이들은 걱정보다 신나는 마음이 앞섭니다. 가자 이제. 가자. 자, 그만 두죠. 그만 두죠. 7세도 쉬운 통일은 통일부 직원과 자녀가 함께 하나의 통일 키워드로 이야기하는 통일 공감 콘텐츠입니다. 자칫 어려울 수 있는 통일 이야기지만 아이들은 재치와 엉뚱한 발상으로 웃음과 감동을 주었는데요. 그럼 아빠가 설명해 줄게. 우리나라가 원래 한 나라였다가 남쪽이랑 북쪽이랑 나뉘었거든. 그걸 다시 합치려고 하는 게 통일이고 아빠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순도 100%인 아이들의 통일 감성을 조금 더 나누고 싶어 올해도 제작하게 되었답니다. 통일해로 통일 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이렇게 나오는. 아 맞다, 그건 홍일이고 통일. 그러면은 우리가 북한으로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네. 갈 수 있어? 어떻게 갈 수 있어? 차 타고. 아 차 타고? 근데 차 타고 가려면은 세리야. 양원용 주무관과 딸 세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1년 사이 세리도 훌쩍 자란 것 같죠? 시크릿 주주를 좋아하던 꼬마 공주님 세리. 올해는 퀴즈를 잘 맞출 수 있을까요? 결과는 본 방송에서 공개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특별한 게스트가 출연하는데요. 바로 육아 고수 샘 해밍턴 씨입니다. 샘 아저씨 영상 보여주세요. 우리 문제 다 풀어야 되는데 잘 풀면 선물 받을 수도 있잖아. 통일 퀴즈맨으로 변신한 샘 해밍턴 씨는 아이들이 결코 틀릴 수 없도록 재미있는 힌트를 많이 준비했다고 하네요. 올해는 15명의 통일부 직원과 아이들이 만나 찰떡 호흡으로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제가 혹시 딱친구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딱친구? 제가 혹시 누구랑 제일 친해요? 저희 반에 우석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걔랑 아주 친해요. 힌트를 줄게요. 딱친구는 우석이에요. 친한 친구. 맞아요. 친한 친구의 북한말이 딱친구예요. 생애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서 본 아이들의 소감은 어땠을까요? 가장 사랑하는 부모와 함께 평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 7세도 쉬운 통일 시즌2는 통일부 유튜브에서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꼭 봐주실 거죠? 약속!